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식 선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선물 전문가 박명길입니다. 지금 제가 강의가 한 주는 이제 처음 여러 번은 해외 옵션 매도, 해외 옵션에 대해서 주로 강의했었고, 이제 몇 주 전부터 주식 선물과 함께 병행하면서 격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추석 제가 아마 마지막 강의가 될 겁니다. 아마 올해 추석 전에. 그래서 주식 선물, 해외 옵션도 해야 되는데 가능한 제 전문 분야가 이쪽 두 개, 해외 옵션하고 주식 선물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뭐 급할 때는 뭐 급한 거 먼저 하고요. 오늘 주식 선물 제 3강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추세 매매 전략, 또 오늘 또 새로운 거 마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평선 추세 매매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항상 뭐 서두에 말씀드립니다만은 항상 궁금한 점 계시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해외 옵션도 좋고 주식 선물도 좋습니다.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함께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은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문자 샵 377이 누르고 박명규 누르면 소통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 드릴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서로 한번 소통해 봤으면 합니다. 아마 마틴 전략은 들어본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고 오늘 이평선 매매하고 요 마틴 전략하고 한꺼번에 한번 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평선인데 이제 주식이든 뭐 선물이 됐든 뭐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뭐 보조 지표가 많잖아요. 일목 균형표도 있고 볼린저 밴드도 있고 뭐 MACD도 있고 많습니다. RSI 뭐 스토캐스틱. 그런데 일단 가장 많이 보는 걸 가져왔어요. 이평선을.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다른 보조 지표도 가져올 겁니다. 이제 하나 이야기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에피소드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힘들어하는 A가 타짜 B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타짜 B께서 너는 1천만 원으로 하루에 1만 원 벌 수 있겠느냐 물어요. 거꾸로. 그거야 식은죽 먹기죠. 누가 1천만 원으로 하루에 1만 원 못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타짜가 하는 소리가 그럼 너는 그렇게만 하면 된다. 당장 생해라.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루에 1천만 원으로 하루에 만 원만 벌면 우리 장 한 달에 20일 잡고 연 24%입니다. 24%. 결코 적은 수익률 아닙니다. 그래서 타짜가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A가 거꾸로 아니 누가 하루 1만 원 벌려고 주식시장에 참여합니까? 1천만 원으로 하루 10만 원은 벌어야죠. 1천만 원 가지고. 1천만 원 가지고 하루 10만 원이면 연 수익은 2,400이에요. 240%입니다. 엄청난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타짜가 자기보다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너가 나보다 더 잘하는구나. 왜? 240% 쉽지 않거든. 아무리 타짜라 하더라도. 그런데 며칠 후 다시 A가 선생님, 실은 하루 1천만 원으로 1만 원도 어렵네요. 해보니까. 좀 더 자금이 있으면 1만 원은 벌 것 같습니다. 좀 더 자금이 있으면. 해보니까 될 듯 말 듯 해.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냥 타짜께서 당장 주식 선물 계좌를 터서 주식 선물을 연구해라 그럽니다. 주식 선물에서 1천만 원은 최소 5천에서 많게는 1억의 효과가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고 여기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절히 사용하면 하루에 1만 원은 벌 수 있을 것이다. 계속 당부하는 거예요. 절대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다가는 큰코 닥친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식이 있고 선물이 있고 옵션이 있습니다. 저 왕은 누구냐? 왕은 주식입니다, 주식.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메인은 주식이야. 그런데 왜 주식 선물이냐? 하나의 보조 수단일 수 있어요. 왜? 경기가 좋아서 상승장에서는 뭐 웬만한 거 다 오릅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을 때 하락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또 상승장에서도 일부는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런 하락장은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런 걸 대비용으로 주식 선물도 괜찮다는 겁니다. 주식 선물이 무조건 만능은 아닙니다. 주식에 대한 대응 하나의 방식으로서 주식 선물, 자 어떤 경우에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또 종목 경기는 좋지만 그 종목별로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야 하락에도 배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 선물이 좀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메인은 주식입니다. 메인은 주식. 거기다가 주식 선물을 가미하면 하락에도 좀 방어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설명한 거 1천만 원으로 하루 1만 원 벌기 지금 요즘에 제가 이걸 좀 강조하고 있어요. 1천만 원으로 하루 1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러면 한 달 장 여는 날 20일 잡고서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연 24%예요. 연 24%면 결코 적은 거 아닙니다. 좀 수익 리스크를 제한하면서. 하지만 단순한 주식시장에서는 입마저도 쉽지 않아요. 상승장에서는 웬만하면 다 오르잖아요. 근데 하락장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좀 선방하고 현재 상황은 좀 선방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왜냐면 미국은 좀 많이 좀 상대적으로 고점에서 내려왔어요. 우리는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어요. 종목별로 어떤 하락장에서도 어떤 종목은 상승하고 또 상승장에서도 어떤 종목은 하락해요. 그래서 주식 선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5천만 원으로 1천만 원으로 1만 원 벌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자, 5천만 원으로 하루에 1만 원을 벌 수 있겠는가? 그럼 쉽다. 쉬울 것 같다. 그러면 주식 선물 하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일장일단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승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더 손실 볼 수도 있어요. 정말 잘 하셔야 돼. 그걸 오히려 요 승수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오늘 가져온 거 한번 설명 처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똑같은 설명이에요. 정찰병 전략. 저는 또 다른 책에서는 뭐 척후병 전략이라 씁니다. 전투를 하기 전에 먼저 정찰병을 보내봐요. 과연 그래서 탐색하는 거야. 적이 얼마나 있고 사기가 어떻게 되는지, 뭐 군량미는 많이 있는지. 자, 우리도 주식을 하나 매수한다 그럴 때 상승을 생각하고서 과연 저게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하락할 것인지 모르니까 한번 한두 종목을 사봐요. 한두 개를. 그리고 나서 상승한다? 그러면 그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겁니다. 이게 피라미드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손절 전략도 세워야 되고 지금과 동시에 그다음에 오늘 배울 거 마틴 전략. 손절이 됐을 때 요 마틴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다. 손절이 됐을 때 이기고 있을 때는 피라미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고 졌을 때는 요 마틴 전략으로. 자, 지난번에 똑같은 설명입니다. 추세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걸 이평선을 가지고 있어요.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추세를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이평선에 의존하는 겁니다. 뭐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5이평선 가장 많이 보는 거 12평선, 22평선을
가지고 한번 추세를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다 이제 가장 힘든 게 추세예요. 과연 추세가 형성되는지, 상승 추세가 형성되는지, 하락 추세가 형성되는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걸 알면 편하죠. 지금 이제 추석이 이제 주말 지나고 월요일부터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 제 강의가 아마 마지막 강의일 겁니다. 정규 방송으로는.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아마 추석 시즌이 시작될 겁니다. 제 강의를 마지막 들으면서 추석을 잘 보내십시오. 그럼 진입은 언제 할 것인가? 그다음에 추가 진입은 언제 할 것인가? 입절은 언제 할 것인가? 선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동시 한꺼번에. 자, 진입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52평선하고 22평선.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매수하고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뭐 한다? 매도한다. 52평선이 22평선을 뚫으면 매수하고 52평선이 20평선을 아래로 돌파하면 매도하는 겁니다. 주식선물은 하락에도 배팅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게 매도입니다. 그다음 입절은 언제 할 것인가? 입절은 추가 진입은 언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뭐하고요? 피라미딩 전략. 일명 불타기입니다. 불타기.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 이건 좀 어려워요. 개인이 잘 쉽지 않아. 기계적으로 해야 돼, 기계적으로. 보통 척후병을 보냈는데, 정찰병을 보냈는데, 그 친구가 한 7%에서 10% 수익이 났어. 근데 이 평선 자체가 다 상향이야. 매수 표준 잡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가서 한 개 정도 플러스 한 7%, 10% 정도 났을 때 한 개 정도 추가하는 겁니다. 플러스 한 7%에서 10% 정도 났을 때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한 개 정도 추가 매입합니다. 그럴 때 입절은 추가 매입했을 때 입절도 있습니다. 추가 매입했을 때 입절 어떻게 하느냐? 손실 안 보는 구간에서 입절해야죠, 무조건. 물량이 많아졌으니까. 그다음 추가 매입 안 했을 때도 입절은 어떻게 하느냐? 52평선이 12평선을 상향 돌파하거나 하향 돌파할 때 매수매도 있으니까 52평선하고 12평선을 가지고 입절을 할 겁니다. 지금 그냥 하나의 방식입니다. 제가 조사한 이거 말고도 전문가들마다 다 나름대로 방식이 있어요. 손절은 그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마찬가지 손절도 마찬가지예요. 손절과 입절은 지금 오늘 조사한 것은 다 52평선하고 12평선을 가지고 할 겁니다. 진입은 52평선하고 22평선으로 할 것이고 입절과 손절은 뭘로 한다? 52평선하고 12평선 할 겁니다. 12평선으로 진행할 겁니다. 지금 많이 여러 개 준비 안 했습니다. 좀 자세히 하려고 오늘 가져온 것은 이제 가장 많이 요즘에 화두되는 거 있었죠. 최근에 이제 카카오도 있었지만은 그 전에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사고 파는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봉이었는데 오늘 주봉을 한번 가져왔어요. 주봉을 왜 거래를 좀 자주 안 하려고 주봉을 가져왔습니다.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주봉입니다. 이거 만들려고 고생했는데 단순하게 아무 감정 배제한 겁니다. 감정 배제하고 52평선, 12평선, 22평선만 가지고 지금 분석한 겁니다. 하나 예입니다. 이게 잘 들어맞는 종목이 있고 아니면 급등락이 많아서 잘 들어맞지 않는 종목이 있고 반드시 그럴 거예요. 근데 주식이든 선물이든 어느 정도 추세는 형성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추세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연구하는 겁니다. 처음에 2020년입니다. 2020년 자, 주봉이니까 좀 날짜가 있습니다. 10월 12일 날 보니까
52평선이 녹색이 22평선입니다. 빨간색이 52평선이고 녹색이 22평선. 그다음에 이게 12평선입니다. 52평선이 12평선을 뚫렸어. 더 위에 있어, 가격이. 52평선이 22평선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에? 85,300원에 종가 지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단순하게 하나만 그냥 물량은 조절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물량은 총 시드에 얼마를 투입할 것인지. 어떤 분들은 그냥 100%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만 절대 그러지면 안 됩니다. 총 시드에 얼마, 뭐 10%면 10%, 5%면 5%, 3%면 3%, 이런 식으로. 아직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설명을 안고 그냥 단순하게 한 계약만 가지고 분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진입했어. 익절은 언제 할 것이냐? 익절은. 익절이나 손절은 52평선이 12평선을 뭐 할 때? 지금 매수 포지션 잡았으니까 하향 돌파할 때. 비록 여기에서 음봉이 하나 나왔습니다만은 보니까 12평선이 52평선이 10평선 하향 안 했어. 어디서? 좀 길게 끌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날 4월 19일 날 매도 청산하는 겁니다. 매수했으니까 청산할 때는 매도 포지션으로 해서 청산하는 겁니다. 134,500원 장중 청산했을 때. 왜냐면 보니까 계속 뭐 종가에 달 수 있습니다만은 흘러내려. 그럼 장중에 아마 요 52평선이 12평선을 뚫렸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앞에 음봉도 두 개 나왔겠다. 그냥 장중에 13만 4천 원 정도에 청산했다 가정합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2020년 10월 12일에 매수 진입해서 2021년 4월 19일에 청산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냥 주식이라고. 주식 선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리고 또 주식 선물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할 겁니다. 진입 이후 52평선이 22평선을 상향 돌파하자 매수 진입한 겁니다. 매수입니다. 매수. 즉 상승을 바라보고. 그럼 손절하고 익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52평선이 12평선을 하향 돌파할 때 장중이나 종가에 청산하는 겁니다. 피라미딩 전략. 상승하고 있으면 추가 진입한다 그랬죠. 정찰병이 10% 정도 수익 나면 추가 진입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럼 익절 어떻게 한다? 최소 플러스 상태에서는 익절해야죠. 자, 만 원에 매수했어요. 한 개를. 그러다가 만 두 번째 만 천 원이 됐어. 10% 됐어. 10% 플러스 됐어. 이때 하나 추가 매수합니다. 그럼 평균은 얼마입니까? 10,500원입니다. 최소 익절은 10,000 뭐 600원이나 700원, 800원 하셔야 되겠죠. 나름대로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피라미딩을 상승을 인정했을 때 추가 매입하려고 그러는데 좀 이상해. 그러면 추가 매입하지 마시고 피라미딩 전략 쓰지 마시고 단순하게 처음에 가지고 간 물량만 가지고 가도 괜찮아요. 지금 조사한 것은 피라미딩 전략은 쓰지 않고 그냥 처음에 진입한 종목 한 개만 지금 생각해서 한 개만 종목 한 개만 정찰병 전략 처음 진입 시 본인의 시드머니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진입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제 한 계약만 진입한 겁니다. 한 계약만 단일 계약만 진입했을 경우에 진입가가 얼마였다? 10월 12일 날 85,300원. 청산 4월 19일 날 134,500원. 그럼 수익은 얼마냐? 49,000원. 한 종목 가져갔을 때입니다. 계약 하나만 가져갔을 때. 그런데 이제 이건 주식일 건 주식일 경우 이런 것이고 주식 선물은 승수가 10이에요. 즉 한 계약이 10개로 구성됐어요. 10개로 종목이. 그래서
49만 2천 원에 플러스가 나는 겁니다. 요 SK 하닉스 한 계약만 진입했을 때. 주식이라 그런다 그러면 얼마? 4만 9천 원. 한 계약만 가져갔을 때. 근데 주식 선물은 승수가 10이에요. 그래서 한 묶음이 10개로 구성돼, 10개로. 그래서 49만 2천 원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다시 또 앞으로 가서. 자. 또 이제 52평선하고 22평선 관계를 보는 겁니다. 매도 진입해. 왜 이날이 5월 10일입니다. 52평선이 이날은 좀 아직 안 내려왔어요. 이날 52평선, 20평선을 지금 하향 돌파했어요. 아마 장중에, 장중에 아마 52평선이 22평선을 하향 돌파할 겁니다. 당연히 종가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대충 잡아서 12만 7천 이 정도. 이 정도. 12만 7,400원에 장중 진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무슨 진입? 매도 진입, 매도 진입. 하락을 했어요. 52평선이 22평선 아래로 하향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뭘 염두하고서? 하락을 염두하고서 매도 진입한 거예요. 그러면 익절이나 손절 어떻게 하느냐? 52평선이 12평선을 상향 돌파할 때. 어디서? 이날입니다, 이날. 이날 보니까 양봉 나오면서 살짝 52평선이 12평선을 상향 돌파했어요. 7월 12일입니다, 이날이. 7월 12일. 7월 12일 22평선도 하락 추세이고, 아, 잠시만. 제가 지금 하나 착각했는데, 이날 매도 진입했습니다. 5월 10일 날. 5월 10일 날, 지금 하나 더 살펴볼게요. 5월, 아, 제가 이거구나. 5월 10일 날 매도 진입하고, 언제? 6월 21일 날, 이날 청산했어요. 자, 매도 진입할 때 이유가 뭐라고요? 52평선이 22평선을 하향 돌파할 때, 얼마에? 12만 7,400원에 장중에 진입했어요. 그런데 6월 21일 날 52평선이 비록 작지만 12평선을 가격을 넘었어요. 종가로 그냥 청산했다 합시다. 종가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난 이제 불리하게 지금 잡은 겁니다. 12만 8,500원에 그냥 청산했어요. 손절입니다. 손절. 익절이 아니라 손실이에요. 자, 5월 10일 날 얼마에? 12만 7천 원에 무슨 진입? 매도 진입한 겁니다. 52평선이 22평선을 하향 돌파하니까. 그러다가 6월 21일 날 청산했다. 왜 청산했다? 52평선이 12평선을 상향 돌파하자 그냥 청산한 겁니다. 손절이 될지 익절이 될지 몰라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손절이었어요. 청산 가격은 12만 8,500원. 어? 매도는 하락해야 이득인데 거기 올라서 청산했네? 손실이겠죠. 얼마? 한 계약만 진입했다고 했을 때 1,100원 손실입니다. 근데 주식선물은 승수가 10이라 했죠. 얼마? 11,000원 손실이에요. 마이너스야. 그럴 때 인제 마틴 전략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실패했어요. 한번 실패했어. 그럼 이거 1마틴 실패를 합시다. 그럼 다음에는 뭐야? 마틴 전략 준비하는 겁니다. 2마틴 준비하는 겁니다. 2마틴. 자, 그러면 요 마틴 전략이 뭐냐? 이걸 한번 설명해 보려고요. 마틴 전략이란 주로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자, 1만 원을 배팅했어. 근데 졌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첫 번째 1만 원을 배팅했는데 졌어요. 그럼 두 번째 배팅할 때 얼마? 2만 원을 배팅해요.
2만 원 배팅하면 만약에 성공했다 그러면 만 원 이득이잖아요. 1만 원 여기서 실패했으니까 성공했으면. 근데 두 번째도 실패했어. 그럼 세 번째는 얼마 하느냐? 3만 원 할 수도 있습니다. 3만 원. 근데 일반적으로 4만 원 많이 해요. 왜? 처음에 내가 1만 원 먹으려고 진입을 배팅했기 때문에. 4만 원 진입해서 만약 이기면 얼마 이득입니까? 이기면 만 원 이득입니다. 지면 얼마예요? 4만 원 손실이야. 그런데 총 한 번, 두 번, 세 번 얼마예요? 총 7만 원 손실이죠. 자, 다시 한번 1만 원은 처음에 1만 원 배팅했습니다. 마틴 게일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이겼으면 만 원 이득이겠죠. 근데 졌으면 만 원 손실이야. 두 번째 어떻게 한다? 2만 원을 배팅하는 겁니다. 2만 원. 그러면 이겼으면 원래 처음에 의도한 그 만 원을 보는 거예요. 실패하면 총 3만 원 손실이야. 세 번째, 아니 실패했다. 두 번째도. 그러면 세 번째 얼마? 4만 원을 배팅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하면 결국 1만 원은 이득입니다. 3만 원 손실이었으니까 두 번째까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얼마? 8만 원. 8만 원 하면 이제 또 이것도 만 원 이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변칙은 생길 수 있어요. 부담이 돼. 그러면요, 산마틴에서 세 번째에서 3만 원만 가는 겁니다. 3만 원만. 그러면 만약에 이기면 본전이야. 이기면 본전이야. 지면 6만 원 손실이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마틴 전략은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플러스 나게끔 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여기에 우리 주식 선물에 또는 주식이 또 주식이든 주식 선물이든 이 마틴 전략을 한번 가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금 하이닉스 두 번째 진입했는데 실패했어요. 손실이 얼마 봤어요? 11,000원 손실 봤습니다. 1마틴 실패예요. 그럼 두 번째 2마틴 준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진입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이날입니다. 이날. 7월 10일입니다. 7월 12일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52평선하고 22평선 지금 관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진입했느냐? 계속 22평선이 하락 추세야. 아직 기울기가 안 꺾였어요. 비록 여기서 손절 한번 했지만 그래도 아직 22평선이 하락 추세야. 그리고 다시 52평선이 12평선을 아래로 지금 뚫려요. 22평선도 하락 추세고 52평선이 다시 12평선을 하회하자 하락을 염두하고 아마 추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서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이날 매도 진입. 얼마에? 종가에 진입하면 121,500원입니다. 이날 진입했습니다. 계속 자 우리가 말하는 52평선하고 22평선 관계는 아닙니다. 하락을 22평선 계속 하락하고 있고 다시 또 52평선이 12평선을 하향 돌파했어. 그러면 추가로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날 종가로 진입했다고 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아까 마틴 전략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요 마틴 전략 요 이런 식으로 한 개, 두 개, 네 개, 여덟 개, 열여섯 개, 32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결국은 플러스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계속 실패한다면 더 연구는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주식 투자에서 단순히
이평선만을 이용해서 매매할 때 연속해서 세 번, 다섯 번 실패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종목별로 봤을 때. 있을 수도 있겠는데 더 연구해봐야 돼요. 주식 투자든 선물, 주식 선물이든 간에 이런 방법은 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오늘 예를 든 거 그냥 무작위로 제가 선정한 겁니다. 무작위로. 하이닉스 좀 많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니까 무작위로. 굳이 뭐 내가 아 이거 이평선이 좋겠다. 내가 설명 강의한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선정한 거 아닙니다. 그냥 무작위로 주식 선물 창 열어서 그냥 거래량 좀 많은 거 선택했어요. 주식 선물은 내 자금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어요. 금액적으로 처음에 절대 많은 물량을 시키지 마시고 적은 물량으로 시작하면 훨씬 가볍게 마틴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절대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총 시드머니의 뭐 5%면 5%, 3%면 3%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봤으면 해요. 총 시드머니. 보통 이제 주식 하신 분들 자금에 막 50%, 70%, 100% 몰빵하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운이 좋아서 자기 의도대로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아까 방금 말했듯이 천만 원으로 1만 원 번다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마음 편해요. 손실도 크지 않아. 이제 세 번째, 7월 12일 날 종가로 진입했습니다. 진입 이후 22평선은 계속 하락 추세를 가리키고 20평 내려오고 있었죠, 이렇게? 20. 52평선이 다시 12평선을 하향 돌파합니다. 하향 돌파입니다. 요 12평선이 있었어요. 근데 52평선이 10입니다. 52평선이 다시 위에서 하향 돌파했어. 요 20평선의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추가 하락을 염두하고 이때 그냥 뭐 한다?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선절 원칙은 52평선이 10평선을 다시 이게 다시 상승할 때 이때 손절입니다. 또는 입절이 있거나 매도 진입 가격이 10만 1,500원. 그런데 어제 제가 요 캡처한 화면인데 어제까지 계속 하락 중이었어요. 다시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날 진입했는데 계속 아직 우리 입절이든 손절이든 신호가 안 나타났어. 왜? 52평선이 아직 12평선을 위로 못 뚫렸어. 뚫을 때 가지고 있어. 뚫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어제 종가로 봤을 때 그냥 어제 청산했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에? 10만 0 4천원에. 요. 10만 0 4천원에 그냥 청산했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입니까? 12만 1,500원에 들어가서 10만 0 4천원에 입절했습니다. 얼마? 한 계약만, 주식 같은 경우는 한 계약만 갔을 경우에 얼마? 17,500원 수익입니다. 그런데 주식 선물은 승수가 10이라 했습니다. 한 덩어리가, 한 계약이 1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개로. 그래서 17만 5천원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마틴 실패, 두 번째서 실패했죠.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한다? 2마틴을 들어갑니다. 마틴 전략을 썼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처음에 두 번째에서 실패했어요. 한 계약 들어갔다 했을 때 두 번째에는 두 계약 들어갑니다. 2마틴에서 두 계약 들어가요, 두 계약. 그러면 수익은 이거 두 이겠죠. 35만 원입니다. 2마틴 전략 구사했을 때. 처음에 한 계약만 들어갔다고 했을 때 두 번째는 두 계약 들어가는 겁니다. 성공, 수익이 성공한다면 뭐 35만 원의 수익이 났어요. 성공했을 경우에 이번에 이제 어제 종가로 청산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마틴이 성공한 거예요. 1마틴 실패하고. 그랬을 경우에 최종 자 SK 하이닉스를
2020년 10월 10일에 매매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1년 9월 16일까지 처음에는 한 계약만 가지고 진입했어요. 52평선, 12평선, 22평선만을 가지고 매매한 결과입니다. 단순 한 계약씩, 이건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주식 선물이니까, 승수의 열이니까 단순 한 계약씩만 진입했어. 그러면 얼마? 65만 6천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틴 전략을 구사했을 경우에 얼마? 83만 천 원. 이때 두 번째 1마틴 실패입니다. 세 번째 2마틴 들어가는 거야. 이때는 한 계약 진입했고 이게 두 계약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83만 원의 수익이, 83만 천 원의 수익이 났어요. 이거 이동평균선 추세와 마틴 전략을 가미했을 때 결과입니다. 그걸 SK 하이닉스도 살펴본 거예요. 혹시 이제 뭐 카지노장 가보신 분들은 이 전략 많이 써요. 주식에서도 잘만 연구하면 괜찮습니다. 굳이 꼭 완벽한 마틴 전략 아니더라도 좀 변형됐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효과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늘 실패만 하는 건 아니거든. 성공도 하거든. 내가 좀 예측이 빗나가도. 그럴 때 자금 조절만 잘하면 이길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이거 롤링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식은 자 10월 12일에 시작했으면 9월 16일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 선물은 만기가 끝나요. 만기가 한 달이 한 달. 우리나라에서 거래된 주식 선물은 대부분이 한 달짜리예요. 많으면 빠르면 한 달이나 10일 정도. 만기 한 10일 정도 남겨놓은 거 서서히 거래가 돼요. 주로 이제 딱 우리 주로 만기가 끝나야 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아직 거래가 미국처럼 이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만기가 한 달에 끝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끝나버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 롤링이라는 말을 표현을 해요. 주식 선물은 한 달마다 만기가 있는데 어떻게 계속 끌고 갑니까? 자, 만기일에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만큼 다시 그 가격에 매입하는 겁니다. 매수 포지션 잡았으면 매수로, 매도 포지션 잡았으면 매도로. 근데 이제 금액이, 가격이 다를 겁니다. 가격은 새로 시작하면 자, 현재 플러스 한 1% 상태에서 이제 만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새로운 걸 잡으면 그것은 물론 이게 0% 시작할 거예요. 0%에서. 비록 1% 플러스일 때 이제 만기가 끝났어. 그러면 이때 0%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감 잡아야 돼. 그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끝났어. 이럴 때는 좀 편해요. 그냥 이미 플러스 상태 끝났으니까. 근데 마이너스 1% 상태에서 끝났다. 그럼 머릿속에서 알고는 있어야 돼. 기록을 해놔야 돼. 새로 시작하면 새로운 물량만큼 매입하면 다시 0%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이미 나는 마이너스 1% 손실 봤어. 그걸 메모해놔야 됩니다. 금액적으로 얼마 손실 봤는지를.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그 수익률을 빼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다 보면 롤링은 뭐 쉽게 될 겁니다. 처음에 이 부분이 좀 혼동스러워요. 아, 이걸 현재 마이너스인데 혹은 플러스인데 만기에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량을 어떻게 실고 가느냐. 가급적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만큼 아직 추세가 진행 중이니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시 매입하고 매수하고 매도하는 겁니다. 오늘 마틴 전략하고 롤링 잠깐 배웠습니다. 이 부분 좀 더 고민할 가치는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저도 좀 공부 중입니다. 이번에는 또 개인들이 많이 하는 종목, LG 디스플레이 주봉입니다. 일부러 주봉을 가져온 이유는 일봉이 좀 자주 사고팔고 하더라고. 사고팔고 좀 덜 하려고 주봉을 갖고 왔습니다. 주봉도 추세니까.
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때 매도하고 이때 청산하고 매수하고 청산하고 매수하고 청산하고 매수하고 청산하고 매수하고 청산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승률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니까 첫 번째 보겠습니다. 1번부터 2020년 3월 20일 날 매도 진입했어요. 그리고 2020년 6월 15일 날 청산했어. 진입 이후 매도입니다. 매도 52평선이 22평선 하향 돌파했어요. 하락을 염두하고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익절은 52평선, 손절은 52평선이 12평선을 상향 돌파할 때. 다시 한번 차트로 보겠습니다. 3월 2일 날, 이날 3월 2일입니다. 이날 52평선이 20평선을 하향 돌파해서 뭐 한다? 매도 진입한다고요. 근데 6월 12일 날, 이날 52평선이 12평선을 하향 돌파해서 청산하는 거예요. 6월 15일입니다. 한 계약만 진입해도 가정하겠습니다. 종가로 진입했습니다. 그냥 14,150원에 매도 진입해서 11,750원에 청산했어요. 수익은 주식일 경우는 한 계약이 2,400원. 근데 주식 선물은 10개가 한 덩어리니까 24,000원 수익입니다. 한 번은 성공했네. 두 번째. 이날 아마 52평선이 20평 뚫렸어요. 매수 진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2평선이 10평선 하향 돌파했을 때 청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6월 29일 날 2020년 매수 진입하는 겁니다. 6월 26일 날 청산해요. 조건은 똑같아요. 종가 진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에? 11,650원에 매수 진입했습니다. 6월 26일 날 얼마에? 14,050원에 청산했어요. 그러면 플러스네. 익절이네. 손절이 아니라 익절이었네요. 얼마? 이것도 2,400원이네. 한 계약만 했을 때 주식에서는, 주식 선물에서는 승수가 10이니까 24,000원. 한 번하고 두 번 성공했어요, 지금. 이번에 세 번째. 세 번째. 성공하네. 주식 선물이 이 52평선이 10평선 하향 돌파했네. 세 번째는 달라요. 세 번째는 아직 52평선하고 12평선, 20평 관계가 아니야. 아까 SK 하이닉스 봤듯이 52평선하고 12평선이야. 22평선은 상승 추세고 다시 52평선이 12평선을 상승 돌파했을 때 추가로 상승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다시 12평선이 22평선을 하향 돌파할 때 청산하는 거예요. 세 번째도 성공이네, 그러면. 세 번째. 이때는 뭐냐면 22평선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다시 52평선이 12평선을 상향 돌파하자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매수 진입하는 겁니다. 익절은 손절은 조건은 똑같습니다. 자, 진입 16,400원에 매수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21,950원에 청산했어요. 얼마 수익이에요? 55,000원 수익입니다. 주식 선물 한 계약만 진입했을 때. 그런데 이제 4번부터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감정 배제하고 그냥 차트만 보고 했습니다. 이날도 20평 계속 상승 추세야. 다시 52평선이 10평 뚫렸어. 다시 추가 상승 예상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이때 52평선이 10평 하락 아래 돌파하니까 이제 청산했죠. 손실이네. 4번 보겠습니다. 4월 12일 날 매수 진입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22평선은 아직도 상승 추세야. 또다시 52평선이 10평선 상향 돌파해서 추가 상승 예상하고 집했어요. 근데 손절했어요. 52평선이 10평선 하향 돌파하자. 자,
24,700원에 진입했다가 23,400원에 손절했어요. 얼마 손실이에요? 13,000원 손실이야. 일마트닝 실패야. 그러면 단일 계약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한다? 다음번에는 이마트닝 전략을 한번 준비해보는 겁니다. 자, 이때 일마트닝 실패입니다. 이마트닝 들어가는 거예요.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감정 배제하고 차트만 보고 하겠습니다. 오이평선이 20평 뚫렸어. 뚫렸어. 손실이야. 아, 매수 지배하는 겁니다. 매수. 그런데 또 이날 오이평선이 10평선 하락했네. 청산했네. 손실이네. 이마트닝도 실패네. 얼른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할게요. 이날 6월 20일 매수 진입했어요. 같은 아까하고 같은 4번하고 같은 조건입니다. 근데 손절했어요. 어쩔 수 없이. 2마틴도 실패야. 그다음 뭐야? 3마틴 준비하는 겁니다. 3마틴. 다시 이날 왜 진입했느냐? 동시에 이날 12평선하고 52평선이 22평선 손절한 날, 손절한 날 52평선이 20평선을 하향했어요. 그러면 하락을 염두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 6월 16일 기준으로 청산에다 가져갈게요. 3마트닝입니다, 지금. 자, 7월 26일 날 진입했어. 그래 가지고 자, 얼마야? 그러면 52평선이 22평선 하향 돌파하자 매도 진입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종가로 그냥 청산했다 가정했을 때 얼마야? 22,500원 수익입니다. 3마틴 전략은 4계약 진입해요. 3마틴에서는. 그러면 4를 곱하니까 9만원 수익입니다. 결국 두 번의 마틴 실패 후 세 번째 마틴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걸 표로 보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3월 22일 날 LG 디스플레이를 2평선에 매매했어요. 52평선, 12평선, 20평선 가지고 결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공했습니다. 네 번째 실패했어. 1마틴 실패했어. 두 번째도 두 계약 들어갔습니다. 2마틴 실패했어. 세 번째 네 계약 들어가. 성공했어. 3마틴에 성공했습니다. 단일 계약으로 갔으면 9만 원 이득이고 마틴으로 갔으니까 13만 6천 원 이득입니다. 이게 마틴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틴 전략을 적절히 잘만 구사하면 괜찮아요. 자, 오늘 뭐 추석 연휴인데 이제 오늘 제 방송 이후로 즐거운 명절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궁금한 거 계시면 하단에 있는 QR코드로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문자로 통해서 샵 377이 치고 박명규 치면 소통할 수 있는 방이 링크가 될 겁니다. 그쪽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오늘 공부한 거 마틴 전략입니다. 이동 평균선 가지고만 분석한 거예요. 한번 나름대로 시간 있으시면 연휴 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방송 들으면서 연구해 볼 가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주식 해외 옵션 매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연말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